뜰부리수 나무는 언뜻 듣기에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나무로 생각하기 쉽지요. 하지만 보리수 나무의 보리는 곡식의 한 뿌리인 보리를 뜻하는 말이지요. 곧 보리가 익을 무렵에 꽃이 피거나 열매가 익는다 하여 보리수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꽃은 봄에 연한 노랑색으로 피고 열매는 긴 타원형으로 6월에 붉은색으로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. 보리수 나무를 한자로는 호태목이라 하며 그 열매는 호태자라고 합니다. 이름 그대로 호랑이를 물리치는 나무라는 뜻이지요. 잔 가지와 열매에 호랑이 나무에 닮은 작은 얼룩점이 있어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. 보리수 나무 열매는 예로부터 기침, 가래, 천식을 치료하고 설사를 멎게 하는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. 열매의 맛은 시고 달고 떫으며 잘 익으면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.